안녕하세요. 오늘의 반찬은 도토리묵 무침입니다. 김장김치가 맛있게 익어가지고 도토리묵하고 같이 무쳐서 먹어볼까 해요. 김장김치를 한 포기 꺼내가지고요. 조금만 잘게 썰어줍니다. 대파 하나는 반을 갈라서 한 4, 5cm 길이로 썰어주고요. 양파는 반이 좀 못되게 채를 썰어줍니다. 야채는 기호에 맞게 집에 있는 거 더 넣으셔도 되겠죠. 도토리묵은 너무 얇게 썰으면 집다가 좀 미끄러지니까 저는 깍둑 썰기 정도의 두께로 썰어줬습니다. 썰어 넣은 김치에 양파하고 대파를 넣고요. 다진 마늘 한 스푼 정도 넣고 채소간장 저는 두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 통깨 한 스푼, 참기름과 들기름도 한 스푼씩, 그리고 매실청도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물조물 무쳐주고요. 묵하고 같이 넣으면 묵이 부서지니까 묵은 나중에 넣습니다. 이제 썰어놓은 묵을 넣고요. 무쳐주는데요. 김가루도 같이 넣고 무쳐줬습니다. 음식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자꾸 집어먹게 되는데요. 요번에는 아무리 봐도 묵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남겨놓은 묵을 다시 붓고 같이 무쳐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김장김치를 이용해서 도토리묵하고 같이 무친 도토리묵 무침을 해봤습니다.